네, 이번에 채 59회 기출문제 3과목 무역계약 첫 번째 시간입니다. 1번 문제부터 15번 문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에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물었는데요. 자, A부터 보면 양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서는 한 당사자가 아니라 둘 다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게 키워드가 되겠죠. 그러면 쌍무계약 많이 연습해 보셨을 거예요. 나머지 3번하고 4번 지워버리고요. 자, 그다음에 B 보겠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무, 뭐 급부라는 표현도 썼었어요. 출연을 하는 계약, 출연하다 쉽게 생각하면 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의무 부담을 하는데 그 의무 부담의 내용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급부의 뭐 교환을 조건으로 한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봤었습니다. 자, 문제상에서는 조합이 둘 다 유상 계약이어서 이거 B는 그냥 네, 사실 답 맞추는데 큰 의미가 없었고요. 자, C에 보면 당사자의 의사 합치, 즉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너무너무 많이 봤었죠. 자, 낙선 계약에 대한 내용이고요. 답은 2번이 된 것 같아요. 4번까지 보면 서면 또는 일정한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분류식 계약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구성된 형식이 조금 복잡해 보여서 그렇지 굉장히 간단한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코텀스 2020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에 FCA는 매도인이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된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 F 규칙에서는 매수인이 운송계약 체결하니까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한테 물품을 인도한다라는 내용 맞고요. 인도가 이루어지면 위험도 이전되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근데 뒤에 보면 수취식 선화증권의 발행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되는 건 매도인하고 매수인 둘 간의 계약 간의 관계의 얘기고요. 선화증권은 어떤 형식으로 발행받는지는 또 운송계약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이건 운송인 인도 조건이니까 운송인한테 인도했을 때 바로 받으면 수취식 선화증권을 사용하는 게 맞긴 하겠죠. 선화증권이 사용된다면. 그런데 그것만 가능하다? 그건 아니죠. 나중에 발행받으면 뭐 선박을 사용했을 때 그게 본선적재 이후에 발행을 받는다고 하면 뭐 수취식뿐만 아니라 뭐 본선적재 선화증권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뒤에 부분은 틀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면 CIP와 CIF는 모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매도인은 최소 부보 조건인 ICC C 범위에서 부보해야 된다. 이건 인코텀스 2010 옛날 얘기였고요. 이거 바뀌었죠. 네. CIP에서는 이제 ICC A로 보험에 부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둘 다다라는 건 틀렸고 CIF만 ICC C가 기본 조건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DAP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목적지에서 도체 혹은 송수단상에서 양화 준비가 된 채로 인도하는 거였죠. DAP는. 자, DPU가 양화한 상태였어요. 자, DPU 보면 도착 운송수단에 실려둔 채 양화 준비된 상태로 두 개가 위치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문장 그대로 두시고 DAP하고 DPU 요거 바꾸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 항상 출제되는 범위 안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에 보면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한다. 조달하여 인도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뒤에 붙는 사족 같은 것 모든 규칙에서 다 가능하다. 엑스웍스에는 그런 표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나머지 조건에서는 전부 다 가능한 걸로 되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D규칙의 경우 매도인은 제3자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신의 운송수단으로도 운송할 수 있다. 사실 인코텀스에서 자신의 운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걸 금지하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할 때 인코텀스에서 D규칙하고 F규칙, FCA 이걸 예를 들어서 네 가지를 예시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이렇게 D규칙 세 개하고 FCA에서는 자신의 운송수단으로 운송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중에 하나인 D규칙을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 맞다. 그래서 답은 옳은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 4번이었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인코텀스 2020의 일부 조건을 아래 표의 기준으로 요약한 것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물었습니다. 자, 각 규칙들 이렇게 네 가지 E, C, F, D 이렇게 하나씩 나열해 놨고요. 자, 위험의 이전과 비용의 분기점. C 규칙을 제외하고는 두 개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표를 보니까 C 규칙만 나눠놓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운송 방식, 통관, 그다음에 해상보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관 쪽에서는 수출 통관만 이렇게 해놨네요. 하나씩 살펴보면 엑스웍스는 수출국 지정 인도 장소, 지정 장소에서 위험이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되고 거기서 비용도 분기가 되는 거 맞죠? 그다음에 운송 방식엔 제한이 없으니까 모든 운송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자,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었는데 엑스웍스에서는 수입자가 수출 통관, 수입 통관 다 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수출 통관에 수입자 나와 있는 거 괜찮고요. 자, 해상보험에 의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의무가 있는 건 CIF, CIP 뿐이었으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표시한 것 같아요. 자, 1번 괜찮고요. 2번 보면 CIF입니다. 위험 이전은 지정 선적항, 본선상의 물품이 적재가 된 때 위험이 이전된다 맞고요. 비용의 분기점은 지정 목적항, 목적지 항구까지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그다음에 CIF니까 보험료까지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건 지정 선적항이라고 할 때 이 지정이라는 의미를 어떤 식으로 사용했느냐 문제에서 사실 요거는 영어 표현으로 원문 표현에서는 named place, 뭐 named port 이렇게 해서 이렇게 named라는 걸 우리말로 지정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CIF 부산이다라고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이 부산이 지정항이 될 텐데 비용 분기점은 여기예요. 근데 별도로 합의하지 않으면 선적항은 매도인이 그냥 알아서 선택하는 거지 지정 선적항, CIF 부산인데 부산 이게 목적지가 되는 거고요. 수출국에 있는 지정 선적항이다. 거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봐야 될지는 일단 의심만 하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운송 방식에서 CIF는 해상 운송 전용 조건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고요. 수출 통관은 원칙 적용돼서 수출자. 그다음에 보험은 ICCC로 매도인이 부부할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FCA 보면 수출국의 어딘가에서 인도를 하는데 지정 인도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해주면 되는 거고요. 거기가 위험 이전이며 비용이 분기되는 장소가 되는 거고 모든 운송에 사용할 수 있고 원칙적인 수출자가 수출 통관한다. 그 다음에 해상보험에 대해서는 의무로 부여하진 않았었죠. 임의 부보를 한다고 하면 매수인이 운송 구간에 대해서 보험 부보를 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DAP 보니까 도착지 운송수단에서 양하? 예. 앞에서 이거 고민했었는데 이게 확 틀린 게 나왔네요. 답은 4번인 것 같습니다.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수출 통관 수입자라고 되어 있어요. DDP의 경우에만 수입자가, DDP의 경우에도 수출자가 하는 거죠. 엑스웍스를 제외하고 수출 통관은 전부 다 매도인이 하는 거예요. 수입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고 DDP에서 수입 통관만 수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ICCA로 보험 부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임의 부보를 한다면 매수인이 수입자가 임의로 보험에 부보하면 된다. 예. 표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답은 굉장히 허무하게 나왔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인코텀스 2020의 분류 및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물었어요. 자, 1번에 해상 및 내수로 운송의 방식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조건, 해상 내수로 전용 조건 네 가지, 요거는 툭 쳐도 그냥 줄줄줄줄 말할 수 있게 암기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자, 2번에 매도인이 적합보험을 부보해야 하는 조건, 의무가 있는 조건을 물어본 것 같아요. CIP, CIF이다.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식상하죠. 3번 보면 인코텀스 2020에서 F 규칙은 매수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조건이다. 이 규칙에서도 매수인이 의무로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매수인이 뭔가 운송을 외국으로 운송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매수인이 알아서 해야 되니까 이 규칙, F 규칙까지는 매수인이 운송 계약, C 규칙, D 규칙은 매도인이 운송 계약 체결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보면 본선 인도 조건인 세 가지
운선적재에서 인도하는 조건 세 가지에서 위험의 분기점, 언제 위험이 이전되느냐, 본선에 적재된 때. 본선 난간이라는 표현 저도 오랜만에 봤네요. 이건 인코텀스 2000 시절 얘기예요. 2010부터 바뀌었습니다.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옛날 거 알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계실까 모르겠어요. 바뀐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잠깐만 설명드리면, 옛날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본선 난간이 뭐냐면, 배 끝에 있는 요 난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렇게,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크레인으로 이렇게 물건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갈 때 가상의 선을 그어갖고 여기를 분기점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전에서 물건이 망가지면 매도인 책임, 여기 지나서 안에서 뭔가 망가지면 매수인 책임, 이렇게 해놨었습니다. 이게 옛날에 쓰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농담으로 그랬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물건이 툭 떨어졌어, 그래서 이게 맞고, 밖으로 떨어지면 매수인 책임지는 거고 안으로 떨어지면 매수인 책임지는 거고, 뭐 그런 농담도 했었는데, 그게 지금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본선 난간, ships rail이라는 표현은 없애버리고 그냥 본선 적재가 된 때로 바뀌었습니다. 자, 답은 4번이었어요.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비엔나 컨벤션, 비엔나 협약, CISG 얘기하는 거죠. 자, 적용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물었어요. 자, 1번에 보면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채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 매매 계약이 적용된다. 짧은 문장에 다 넣어놨어요. 자, 채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거는 적용되는 경우 직접 적용, 간접 적용 중에 간접 적용을 예로 든 것 같고요.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물품 매매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자, 2번 보면 선박 항공기의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 준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나라에다 등기해야 되는 조그만 뭐 낚시용 보트, 드론 이런 거 말고요. 큰 배, 큰 비행기, 요거는 제외되는 매매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3번 보면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그 제조 또는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는 매매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도 매매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매매계약은 맞는데 CISG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임가공계약인 거죠. 그러니까 그 물품을 사기로 한 사람이 원재료를 공급해 준 다음에 그걸 제조해가지고 받는 거래인 거예요. 이건 본질은 물품 매매 거래가 아니라 용역을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CISG에서는 규율하지 않아요. CISG에서는 적용시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매매계약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것만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4번까지 보겠습니다.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노무 및 그 밖에 서비스 공급이 있는 계약에도 적용된다? 물품 매매 계약이 아닌 거죠. 이거는 노동력을 공급한다거나 다른 용역, 서비스 공급하는 경우에는 물품 매매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주된 부분, 주요한 부분이 물품이 아니라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CISG가 적용되지 않는다. 3번 뒷부분에 조금 이상한 얘기는 4번이 확 틀렸으니까 답 4번 이렇게 해서 답을 결정하겠습니다.